저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맡겨만 주십시오. 자, 빨간 이것의 정체는? 이게 뭐예요? 김치장이요. 김치장이요? 드러는 보셨습니까? 신김치로 만든 일명 김치장입니다. 자, 요거 요거 흰밥에요. 다 몰리기만 해도요. 입맛 다시는 김치장 덮밥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요리라서 맛이 어떨지 감이 잘 안 왔는데 기대 이상해요. 맛있어. 이번에는 어떤 요리예요? 이번에는 고등어 조림이에요. 김치장 하나면 이것도 조림도 해결돼요. 그리고 까다로운 생선 요리할 때도 간단하게 이 김치장을 딱 넣고 푹 졸여주기만 하면요. 아주 쉽게 고등어 조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 김치장에 숙성된 김치가 생선의 비린맛도 딱 잡아줘요. 깊은 맛이 고스란히 여기 다 녹아가지고 맛있어요. 어디 조림뿐이겠습니까? 서양 요리인 파스타도 된다고요. 여기에도 들어간다고요? 이 김치장을 넣기만 하면 돼요. 파스타면 삶고 이번에도 김치장만 있으면 오케이. 복잡한 소스는 가라. 이게 바로 맞는 김치장 옷이다. 이국적인 파스타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김치장의 만남. 요것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맛있어. 파스타 하면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김치가 딱 들어가서 칼칼하면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김치장. 이 정도면 뭐 만능 아니겠습니까? 신김치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리하면 김치볶음밥. 저 주말마다 해먹어가지고 진짜 잘 만들거든요. 어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 못 믿는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김치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김치볶음밥이잖아요. 이렇게 딱 볶아주면 김치볶음밥이 뭐 끝이지 뭐 별거 있어요? 응? 맛있어는 보이네. 근데 제게 더 맛있을걸요? 이번에는 김치장이 나섰다. 신김치로 미리 만들어 놓은 김치장만 딱 넣으면 손쉽게 김치장 볶음밥이 된다는데요. 뭐 비주얼상으론 제 거랑 뭐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김치 볶음밥은 깔끔 김치만 있으면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걔만 볶아도 깔끔한 맛이 나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주부경이 10년인데 진짜.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하자고요. 그러자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맛 검증에 나섰습니다. 두 개의 볶음밥 중에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맛을 봐주시죠. 자, 과연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는? 에이! 담백하고 맛있는데. 저는 B가 맛있어요. 그냥 담백한 김치 맛 그대로. A가 맛있어요. 아주 꼬순네. A냐 B냐 과연 우리 어머님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넣어주세요. 짜자자잔. 압도적인 표를 얻은 것은 딱 봐도 아시겠죠? 김치장 볶음밥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김치장의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김치장 만드는 재료는 신김치, 그리고 돼지고기 다짐육에 설탕, 버터만 살짝 넣어주면 되고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뚜껑 덮어서 푹 익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불 조절이에요. 부분 익혀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먹기 좋게 잘라주면 만드는 법도 간단한 김치장이 완성이 됩니다. 맛있는 냄새가 좋은. 우와! 이게 바로 김치장이로구나! 김치장 여러분의 식탁을 책임집니다. 올여름 신김치 김치장 하나로 해결하세요.